컴퓨터를 거주는 고고싱 컴퓨터의 고싱이 형입니다. 진짜 빡치는 상황이에요. 이게 HU10에서 나왔다 그러면 믿으시겠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컴퓨터 조립해서 오시면 경험하지 않겠습니다. 사연부터 살짝 말씀드릴게요. 이 컴퓨터 지금 딱 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느낌이 딱 오죠. 대충 조립했고 i5 정도 되는 성능의 그래픽카드 3060. 근데 i5인데 지금 안에 보시면 램뱅크가 두 개인 걸로 미루어 봤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i5의 HU10 이 컴퓨터 본체는 조금 남달라요. 메모리가 꼽혀 있는 게 범상치 않게 32기가짜리 두 개가 꼽혀 왔습니다. 64기가잖아. i5 HU10이 64기가 말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파봤죠. 안에 들어가 있는 CPU가 뭘까요? 전설의 두둔 i9-13900K HU10. 더 혼돈의 카오스인 건 뭔지 알아요? 수리를 받았다는 거야. 수리를 받은 넣은 거를 또 다시 HU10을 넣은 거야. 이 전에는 뭐였냐? i5에 사용해도 조금 물음표이고요. 방열판조차도 없잖아. 여기다가 64기가에 i9을 붙여갖고 싱글타워에 대단하다. 자주 꺼지고 윈도우도 잘 안 깔리고 그래서 가져왔대요. 아니 어떻게 쓴 거야? 여튼 그래서 저희한테 의뢰를 해주셨어요. 좀 정상적인 컴퓨터를 만들어 달라. 일단 첫 번째, 이거 언제 맞추셨어요? 1년 정도? 네. CPU가 네. i9이 들어가 있어요. 이걸로 혹시 뭐 하세요? 게임방송. i9에다가 지금 CPU 쿨러가 싱글타워 쿨러가 들어가 있으세요? 정상적으로 지금 활용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이대로는 CPU를 정상적으로 지금 쓰실 수가 없으세요. 제일 하급 보드가 들어가 있어요. 가이공 쿨러를 넣으려다가 사용하시는 게 이게 또 송출만 하신대요. 요거를 어떻게 변경시키게 될지 조립을 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CPU가 i9이잖아요. 그래서 쿨러는 가성비 LT720. 이 쿨러가 이 케이스 아까 봤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잖아. BTF ML420. 야, 안 도와주냐? ML420 BTF예요. 그리고 이 CPU를 정상적으로 조금 잘 활용할 수 있는 메인보드. 가성비로 요즘에 급부상하고 있는 Z690. 어로스 엘리트 제품. 약간 구시대 메인보드이긴 합니다. 근데 이거 가격대를 보시면 이 친구도 가격대가 조금 싼 대신에 단점이 있습니다. 메모리 호환성이 조금 떨어져요. DDR5 4800 제품으로 이렇게 호환성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걸 왜 선택했냐? 일단 첫 번째로 이분이 돈이 너무 많이 터졌어요. 지금 컴퓨터를 사고 보드를 샀는데 또 사가지고 또 사고 메모리 용량도 그리고 조금 많이 사용을 하셔야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조금 낮은 용량대에 DDR5를 가져가는 이런 효과를. 야 이거 배워 이거 배워. 다 쏟았어. 야, 김치야, 주소 치워. 으, 어지그는 건 또 경태 형이하고 내가 다 치우고 이거 젠장 이거. 뭐, 야, 치워 이거 빨리.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13900에 막 충분하냐 안 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완벽하게 충분하지는 않아요. 뭐 420 정도를 붙여야 CPU의 효율을 많이 올리겠지만 가격 대비 효율로 따지고 봤을 땐 이 친구는 거의 가격대가 절반 가격이란 말이에요. 이 컴퓨터의 용도 자체가 방송 송출용이기 때문에 게임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정도로 사용될 컴퓨터입니다. 딜을 즐기다 디즐 케이스 BTF420 제품인데요. 420이 들어가는 제품들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가격대를 선점한 그런 제품입니다. 모델명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BTF라고 해서 Back to the Future 뒤쪽에 그 보드 이렇게 생긴 보드 요거를 결합을 해서 사용을 했을 때 굉장히 괜찮은 그런 케이스예요. 이렇게까지 돼 있는지 몰랐거든. 아니 파워 끼다가 보니까 선정리가 이렇게 미리 돼 있더라고. 너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중간에 아예 클립 형태로 해서 딱딱 껴서 이렇게 위쪽에 따로 이렇게 허브가 공간을 되게 적게 먹게 이렇게 구성이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나는 USB인 줄 알았거든? 프론트 패널이야? 완전 칭찬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전설의 i9의 HU10 거의 다 싱글타워였잖아? 켜진 게 신기합니다. 구매하시게 된 경로 자체가 인터넷이었다고 합니다. CPU만 보고 이렇게 컴퓨터가 왜 이렇게 싸지? 하면서 이렇게 딱 구매를 하셨다고 하는데 수리를 했는데도 또 수리를 하게 된 이런 사연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봤는데요. 한번 살 때 똑바로 샀으면 이렇게 중복 투자가 안 되셨을 텐데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고고싱 컴퓨터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해놓으시면 이런 사태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